드디어 10,000원대 중고 카라반 매물 찾았습니다. 믿음 신뢰 정직으로 보답하는 몬스터 캠핑 트레일러의 길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중고 카라반 7호 매물 시작하겠습니다. 자세 나오는 랩터에 달린 귀여운 녀석, 이 녀석이 7호 매물 되시겠습니다.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가격은 매우 저렴한 친구입니다. 가격과 장점은 영상 후반부에 있으니 끝까지 보시고요. 7호 매물인지 어떻게 알았는지 번호판 숫자가 7이 5개나 있습니다. 차량번호 득템 하시고요. 누구나 편히 카라반 캠핑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친구, 7호 매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본격적으로 내부 모습 보러 가보겠습니다. 발판은 수동이지만 접혔다 펴졌다가 가능합니다. 입구에 모기장 문이 설치되어 있어가지고요. 벌레 때문에 문 열지 못한 일은 없을 듯 보입니다. 바닥도 맞춤 카펫으로 다 해놓으셨네요. 입구 좌측에 신발 두 켤레 정도 보관할 수 있게 해두셨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레이아웃부터 보시고 살펴보겠습니다. 입구 기준 우측이 소파 공간이고요. 여기 중앙이 화장실, 좌측이 침실 공간, 마지막으로 화장실 맞은편이 주방 공간이 되시겠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이 이렇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편하실 거예요. 먼저 소파 공간입니다.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 소파 공간도 소파도 되고 침대로 변신도 가능합니다. 의자 하단부에 히터 설치되어 있고요. 테이블 밑에 220V 2구 콘센트가 있습니다. 침실 공간에도 220V 콘센트가 똑같이 있기 때문에 혹시 캠핑 중 삐졌거나 싸워서 각방 쓸 때 핸드폰 충전 못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소파 공간은 창이 3개가 있어가지고요. 개방감 좋고 채광도 굉장히 좋습니다. 벽면도 아이보리 대리석 같은 느낌으로 왠지 모를 느낌이 조금 있어요. 소파 공간 스피커 1개, 침실 공간 스피커 1개 해서 총 2개의 스피커가 있으니까요. 라디오나 음악 들으실 때 스테레오로 들을 수 있어서 감성 자극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장실 보겠습니다. 화장실은 자그만 하지만 고정식 변기, 샤워 수전, 샤워 커튼 있을 것 다 있습니다.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고요. 이 주인분이 화장실하고 변기는 자주 사용을 잘 안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자, 맞은편에 주방부 살펴보겠습니다. 우드 느낌에 깔끔하죠. 전자레인지 있고요. 상부 수납장, 후드 있고, 2구짜리 가스레인지가 있고요. 개수대 있고, 하부 수납장까지 있습니다. 가스레인지 밑쪽 부분에 보시면 메인 스위치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전원 켜고 할 수 있는 스위치, 보일러 스위치 등 스위치들이 다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주방부 맞은편에는 냉장고가 있고요. 냉장고 상부에 벽면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와 주방이 마주 보고 있어 가지고요. 조리하실 때 매우 편리할 듯 보입니다. 이제 침실 공간 전체적인 모습 보시겠습니다. 아늑하죠? 사랑한다면 두 명이서 충분히 잘 수 있는 넓이의 침대가 있습니다. 물론 남자가 바깥쪽에서 자야 할 듯 보입니다. 몸부림치다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상단에 오디오 플레이어가 있어서 음악 및 라디오 들으실 수 있고요. 스피커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짱짱하게 스테레오를 들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침실 공간은 마주보는 창이 두 개가 있어서 개방감, 환기 걱정 안 하셔도 될 듯 하시고요. 침실 공간에도 싸웠거나 삐졌을 때 대비 220V 2구 소켓이 있습니다. 이 매물은 확장형 텐트까지 제공한다고 하니까 카라반과 텐트가 도킹되었을 때는 엄청나게 공간 확보가 많이 되겠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측 상단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TV와 옷장이 없긴 하지만 충분히 매력적인 매물입니다. 혹시나 TV 설치를 하셔야 되겠다고 하시면 저희 몬스터 캠핑 트레일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모습 보시고 이 차량의 옵션, 장점, 가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미니미하고 정말 예쁜 요 카라반. 장점 제가 다섯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무리 중고 카라반이라고 하지만 정말 쌉니다. 1,000만 원대 초반이면 카라반의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차량 총 중량이 740kg밖에 안 되기 때문에 면허가 필요가 없습니다. 편안하게 구입하셔서 바로 끌고 나가시면 되세요. 세 번째,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픽업 트럭 선택에 제한이 없습니다. 웬만한 차량으로 다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대박이죠? 다섯 번째, 확장형 텐트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박해 놓으시고 텐트까지 치시면 공간 활용도는 엄청 넓어집니다. 자, 이 모든 장점 다 포함해 가지고 이 매물의 판매가는 1,350만 원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자, 이런 매물 같은 경우에는 금방 거래될 수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마음에 드시면 저희 쪽에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꼭 구입 목적이 아닌 구독자님들도 아, 이런 카라반이 있구나 하며 좋은 정보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캠핑카 카라반의 수리, 정비, 판매, 중고 카라반 위탁 판매까지 다 하고 있는 저희 몬스터 캠핑 트레일러니까요. 저희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할 거고요.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와 매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빨리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